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꼭 생각하시고, 매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예 어느 정도의 삶을 조금 장비를 포기해야 된다고 소진합니다. 생각해요. 저는 첫 번째가 항상 제 수업이고요. 회원님들이 원하시니까. 그래서 수업이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제 일정도 거의 조율하는 편이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합정에서 여자분들의 몸매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드리고 있는 바디솔리아 김치타라고 합니다. 김치타라는 네. 별명이 어떻게 나오게 됐나요? 처음에 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때 직원들 단톡방이 있었는데 그 단톡방 이름이 동물의 왕국이었거든요. 네. 어느 날 제가 치타 무늬 레깅스를 입고 왔는데, 너는 앞으로 이제 치타다. 이래가지고 치타가 되었습니다. 바디 테일러. 바디 테일러.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일반 PT 트레이너하고 좀 다른 부분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트레이너분들이 안녕하세요, 움직임 전문가 무슨 트레이너입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잘하는 분야를 앞에다 수식어로 붙인 건데요. 회원님들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비율을 이제 테일러들이 맞춤 정장을 맞춰주는 것처럼 맞춰드리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바디테일러 김치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몇년 차이십니까? 9년 차입니다. 오래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끌고 올수 있었던 좀 비결 같은 게좀 있을까요? 근본적인 것.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건 제가 이 직업을 너무 좋아해서 아직까지도 수업할 때가 제일 재밌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1살 정도까지는 96kg가 나가고 뚱뚱했었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를 하다가 급식장애나 요요를 너무 겪다 보니까 동생이 웨이트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었고, 그러다 이제 스포츠 모델이나 비키니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트레이너도 같이 하게 된것 같아요. 96kg라고 하셨나요? 네, 와. 컸죠. 어떻게 살을 빼시게 된 거예요? 계기가 있나요? 군대를 다니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다 여리여리하고 이런 친구들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여고 다녔을 때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었는데, 그런 차별 아닌 차별도 좀 이렇게 겪어보고 하면서 내가 변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살을 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몇 네. 킬로를 빼신 거죠? 거의 46kg 정도? 46kg입니다. 네.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정체기가 아무래도 제일 힘들죠. 내가 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근데 이거를 계속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동기부여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위 시선들도 많이 변했는데, 근데 그거를 좋게 보지 않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친한 언니한테 트레이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 언니가 치타야 그런 건 예쁘고 날씬한 애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장점이 오기랑 끈기밖에 없어서 그럼 내가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네. 트레이너들도 하고 싶다고 다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가정들이 좀 있는지.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에요. 트레이너 하고 싶다 하면은 할수 있는 계기들도 많고, 헬스장에서 운동 막 열심히 하다가 트레이너 해보실래요? 이런 제안도 많이 받고. 근데 제일 중요한 한 거는 아무래도 오래 가고 싶으시다면 역량을 쌓는 게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회원님을 위해서는 본인의 티칭 실력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한계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통해서 늘리는 것과 제일 중요한 건 성실함과 예의. 네. 트레이너가 되려면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세요? 국가 자격증이 생활체육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인 분들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요즘은 트레이너 찾을 때 그거 땄는지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 확인을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뭐 생리학, 뭐 해부학 이런 거는 본인의 역량을 더 늘리고 멀리 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레이너분들은 자격증과 학벌보다는 말빨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타 선생님께서는 어떤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거기에 진성성이 담기지 않으면 그분이 계속 그분과 수업을 하실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회원님들한테 얼마나 진심을 다하는지, 그게 회원님들이 느끼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전문성과 성실과 예의, 그 세 개가 조화가 돼야지 오래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생활지도? 네, 생활체육 지도사. 국가 자격증인 건가요? 네, 맞아요. 대신에 따는데 그래서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네, 필기만 보는 게 아니라 실기도 보고 연수 과정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길게 잡으시고 공부를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야 되냐.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습관을 만들고 싶으시고 명확한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는 적어도
주에 두 번은 PT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솔직히 아무리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하셔도 네. 본인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개인 운동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2회 이상 볼트로 박아놓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가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해요. PT에 좀 많이 기대거나 이러시면 PT 할 때 빼고는 운동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2회 정도 PT가 들어가 있으면 PT 받고 좀 연습해보고 다시 PT 받고 이렇게 일주일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좋은 네. 거잖아요. 막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네. 근데 이렇게 좀 솔직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맞추는 게 저의 일이다. 맞춘다. 네. 여성분들 전용이라고 하셨어요. 여성분들만 받는 네.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제일 잘 자신 있게 회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자분들 티칭이라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남자분들 네. 안 받는 이유가 무게 이런 거 치거나 네. 이런 거 했었을 때 무시당하거나 네. 이런 거 좀 있어서 그런 거 이유도 있네요. 솔직히 같이 운동 한번 하시면 없어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아 그만큼 자신이 있다. 네. 스쿼트랑 배드 합쳐서 180에서 240. 웬만한 남자들보다는 뭐 잘 친다고 보면 되네요. 아 그런가요? 네. 다행이네요. 여성들만 받았었을 때 좀 네. 장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회원님들이 되게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동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쿠럼도 많으시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앉아서 잡아주거나 하는 게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은 여자들이다 보니까 네네. 더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고 이 부분이다 하고 회원님한테도 몸을 터치하게 해드려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PT 트레이너들의 네. 문제가 터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희롱이나 이런 것 같은 관련해서 좀 네네. 많이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 주변에도 남자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에 되게 조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조심해야 되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예, 저는 그런 누군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성분들이 네. 트레이너를 유혹하기 네. 위해서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써본 적은 있죠. 아 그래요? 네네. 카톡으로 선정적인 옷을 입으시고 눈바디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신다든지 아니면 목사 이러신다든지 그런 얘기는 한 번씩 들어봤던 야. 것 같아요. 저는 여자 회원님들밖에 없어서 밥도 네. 먹고 다 합니다. 남자분들은 거의 연이 없었고요. 네. 있었던 분들 손에 꼽히는데 다 좀 여자친구가 있거나 친구로 지내고 약간 이런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단점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아예 어느 정도의 삶을 조금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첫 번째가 항상 제 수업이고요. 회원님들이 원하시니까 그래서 수업이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제 일정도 거의 조율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회원님들한테 모두 다 카톡을 드리다 보니까 개인 시간을 어디까지 할애해서 회원님들 챙길 건지 트레이너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좋습니다. 여성분들만 했었을 때 아무래도 네. 수입적인 부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 수입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다행히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서 아 그러세요? 네. 매출 1등을 한 1년 정도 꾸준히 한 적이 있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1년 정도 1200 이상 매출을 했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네. 소속되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떼 드리는 게 있을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라 보기보다는 이 공간을 제가 대여해서 쓰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네. 수업료에서 이제 수업 시간당 여기 대여하는 비를 대표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네, 수업료로 네. 하루 일과를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네. 하루 어떻게 시작을 하시나요? 센터에서는 평균적으로 뭐 3시, 12시 이런 식으로 근무 시간이 존재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수업이 200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아침에 적어도 9시까지는 출근을 해야 돼요. 수업하고 수업 중간중간 해야 될 일 하고 그 다음에 마감까지 수업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한 다음에 운동하고 새벽에 퇴근하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수업이 없는 시간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효율적으로 쓴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지금은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단점 네. 같은 거라고 봤었을 때 네. 개인이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시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상 크리에이터 네. 활동을 하면서 저를 홍보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도 하고 있고요. 네. 틱톡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네이버 클립도 하고 야, 오프라인 쪽으로 활동하시는 게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전단지는 끝났다 생각해서 아 끝났다가 SNS를 통해 가지고 주로 어떤 내용들을 이제 팬들과 소통을 하시나요? 제 운동 영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가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 뭐 어떤 계기로 트레이너가 되었고 이런 것도 같이 올리고 있어요. 트레이너 분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어요. 네. 팁이 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꼭 생각하시고 매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좀 길게 보시고 운동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하고 그리고 초반에는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는 성실하기라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성실도 못 하시겠다면 예의를 잘 지키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내가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 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원님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려고 하신다면 분명히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 PR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닥터 앱이나 인스타에 김치타를 쳐보시면 제가 어떤 선생님이고 어떤 후기들이 남겨져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고 나 이 사람이랑 운동하고 싶다 하고 찾아와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합정에 있는 솔스티스 PT 스튜디오를 검색해 주시면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